하루에 배가 세 번밖에 운항하지 않는 섬마을이 있습니다. 서산 팔복면에 있는 고파도 얘긴데요. 시청을 찾아가기 힘든 고파도 주민들이 화면을 통해 시장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조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섬 주민들이 마을 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통해서나마 시장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소식에 전체 주민의 절반이나 되는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오래된 숙제인 선착장 문제부터 지난해 발표된 가로림만 개발 계획까지 궁금증을 풀어놓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그 편의와 그 안전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해서 우리 고파도 그 여객선 접안 시설에 대하여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로림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로림만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서산시는 내년 초에 100톤급 여객선을 취항시키고 선착장은 2년 내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로림만은 충남도와 협의해 고파도를 중심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뱃길로 1시간이나 떨어져 있고 하루 3번밖에 운행하지 않아서 외톨이라는 인식이 많았던 주민들은 육지와의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반겼습니다. 그 특히 선착장 문제는 더욱더 절실하게 느꼈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지난해 발표한 이곳 고파도와 뒤로 보이는 가로림만의 친환경 개발 계획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욱 구체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